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그 박사입니다. 에그 박사가 오늘 아주 충격적이고 무시무시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가자미, 어린 가자미 기억나십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 가자미가 둥두루둥둥두구두구둥 지금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가자미가 어떻게 사냥을 당해서 사망을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가자미, 모래 속에서 숨어 살기만 할 줄 알았던 가자미가 물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바닥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그래서 그 바닥의 열기 때문에 빼짝빼짝 말라져 있는 상태고요. 냄새를 맡아보면요, 그 오징어나 지포에서 나는 냄새가 납니다. 아, 제가 가자미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가자미가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길래 제가 뭐 온 집안에 다 뒤져봤습니다. 근데 그 수조 옆에 바짝 마른 친구가 한 명 있더라고요. 아, 웃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이런 사망을 어떤 사망이라 그러냐면 점프사라고 합니다. 점프사. 물고기들이 자주 겪는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자미 포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바로 황금 가자미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쉽게도 이렇게 사망한 가자미 포가 있고요. 아, 이거 여기서 들고 있는 게 바로 황금 색깔을 변신시킬 수 있는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는 이렇게 잘 흐드러. 그리고 뒷면도 한번 볼게요. 자, 뒷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뒷면은요, 무슨 화석처럼 돼 있어요. 화석처럼 이 뼈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뒷면에는 눈이 없습니다. 가자미가 살아있을 때는 이 뒷면을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지금 이제 점프산 가자미 포에서는 뒷면까지 볼 수가 있죠. 색깔이 제일 나오는데 테스트. 오, 잘 나와요. 칙칙. 오, 황금 색깔 반짝반짝거려요. 자, 그러면은 가자미에 뿌려줘요. 뿌려줘. 뿌려줍니다. 자, 뒤집어 주세요. 이게 약간 갈색깔인 것 같은데, 모래색 아닌가? 모래색. 그리고 가자미가 있던 자리는 이렇게 낙엽처럼 됐어요. 근데 반대편도 뒤집어서 뿌려줄게요. 반대편도. 저기. 저, 오, 마르면은 어떤 색깔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일단은 진한 갈색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마르면 여기 보시면, 종이에 보시면 황금색 보이죠? 이런 느낼 납니다, 박사님. 황금 가자미가 완성되었습니다. 빠밤. 짠. 오, 눈부셔. 눈부셔. 황금색이라서 애가 박사 지금 눈을 뜨고 쳐다보기 너무 힘듭니다. 눈부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황금 색깔이 되었고요. 가자미다 보니까 얇기는 굉장히 얇습니다. 종이장만큼 얇아가지고요, 이 두께가 가늠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줄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자, 냄새 일단 맡아보면, 그 원래 났던 그 포, 가자미 포의 냄새가 아니고요, 일단 황금의 냄새가 납니다. 황금의 냄새가 나고, 이 눈 있던 자리가 지금 아쉽게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물고기인지 아니면은 납작한 뭐 지폰지는 구분이 안 가지만은, 뒷면을 보게 되면요, 짜잔, 황금 색깔의, 전체적으로 황금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뼈 부분 있잖아요, 뼈 부분이 도드라지면서 굉장히 멋진 화석 형태가 됐어요. 박사님, 생각보다 이 지느러미랑, 네, 뼈 부분이랑 그리고 저 뒷면도 질감이 잘 살아난 것 같아요. 네, 한번 만져보면요, 빨래파처럼 오돌토돌토돌토돌한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지느러미도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보니까 꼭 쇠 있잖아요, 진짜 황금으로 만들어진 황금 표본 같기도 하지만은, 이 친구는 가자미 포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아래 턱이 발달돼 있고 이빨이 보이기 때문에, 왜 그 피라냐 있잖아요, 피라냐의 주둥이 부분 같기도 해요. 에그 박사는 또 황금 가자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좋아요 반짝, 구독 반짝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